안녕하세요. 육아맘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수원 인근에서 랍스터와 대게가 유일하게 무제한인 뷔페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르자르댕 뷔페에 방문한 후기를 공유해드릴 건데요.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르자르댕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공강로 132에 위치한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호텔 2층에 위치한 호텔 뷔페로 서울 대표 호텔 뷔페 대비 결코 떨어지지 않는 메뉴 가짓수와 뛰어난 퀄리티를 자랑하는 가성비 호텔 뷔페입니다. 수원 인계동 수원시청역과도 도보 3분 거리로 가까워서 수원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뷔페이기도 하고 저희는 이번에 주중 디너 뷔페를 이용했는데 메뉴도 정말 다양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단체 모임 장소로도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퀄리티 높은 뷔페는 주로 서울에 있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방문한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르자르댕은 정말 고급스럽고 메뉴도 다양한데 맛도 뛰어난 곳이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르자르댕 뷔페 어떤 곳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마마 이지야 TV. 오늘은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르자르댕 뷔페를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르자르댕 정말 다양한 메뉴 구성은 물론 랍스터와 대게가 무제한인 곳으로 퀄리티 있는 식사를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정말 좋았는데요. 해산물, 육류, 양식, 디저트 등등 음식 하나하나가 정말 맛있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러 가더라도 다양한 취향을 호불호 없이 맞출 수 있는 곳이라서 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르자르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마마 이지야 TV. 마마 이지야 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